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콜라TV입니다. 눈이 엄청 내리고 있습니다. 연이어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가서원이 새하얗게 물들었습니다. 지나가다 잠 틀렸는데 전작하고 계시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좀 쉬시시 또 전작하십니까. 눈 오는데. 지금 제가 지금은 나무에 그 자발 흉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나무에 전작을 좀 하지 말아 달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 전작하십니까? 농가마다 가수원마다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농사 양이 많은 분들은 자발 휴면기에 전정하지 않는 것이 좋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전정하신 분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혼자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내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전정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무가 몇 년생이세요? 6년 차. 제가 봐서 골드 같은데. 네, 생활 골드. 아, 이거 M26입니까? 나일입니까? M26이요. 아, M26 작은 대목입니다. 아, 전목부위 노출은 대략 한 뼘 내외가 되겠습니다. 세력은 제가 보니까 다소 약한 느낌이 듭니다. 수고는 얼마입니까, 저게? 지금 300짜리인데. 350 정도? 350 정도의 수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재식 간격은 한 1m 내외로 보이는데요. 1m 하셨습니다. 아, 1m 간격으로? 아, 심으셨습니다. 원래 이 나무에서 생산량은 많이 땄습니까? 한 50개 정도? 60개 정도? 예. 한짝 정도 생산량을 땄어요. 그러면 그 나무, 아, 알은 굵었고요. 네. 아, 상당히 알은 굵은 상황인데, 나무 연령에 비해서는 착과량이 좀 다소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보니까 1m 간격이 있다 보니까 제한된 공간 아닙니까? 부득이하게 절단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밀식 상태에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복잡하니까 아마 몇 군데 주지를 솎아냈습니다. 네. 솎아내시고 서로 간에 1m 간격이 있다 보니까 네. 겹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이 꽃을 두고 네. 여기도 꽃을 두고 네. 제거한 모습을 네.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쪽이 상당히 굵었네, 그죠? 네. 굵어서 제거를 해버리고 네. 짧은 네. 주지 연장제를 남겨놓으셨는데 결과적으로 꽃이네 보니까 네. 꽃이네요. 네. 하나, 둘, 네. 여기도 이제 꽃이고 네. 예, 꽃을 두고 전쟁하는 네. 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더 이상 반발하지 않도록. 이런 가지는 작년 여기 사가 다 했는데요. 아, 이거는 컸었는데 사실은 분지각이 상당히 나쁜 네, 그래서 이거 지금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거든요? 예, 제거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예. 다만 이건 골드다 보니까 네. 이 직지 발생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품종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렇게 가급적 그릇 두기를 두고 대략 한 3 내지 한 4mm 정도의 턱을 두고 잘라야 향후에 새로운 직지 발생이 용이하다. 그런 식으로 전제를 하고 계시네요. 자, 이 제한된 어떤 그 제시 그릇이 있다 보니까 네. 꽃을 두고 네. 절단해낸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절단하게 되면은 아울러서 여기서 또 안쪽에 네. 신규 네. 신초가 또 네. 발생이 많지 않습니까? 네. 예. 이 골드 특성이 그렇습니다. 이 가지 발생이 잘 안 되는 새로 사항이 있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저 상단부 정리는 발생된 직지는 그대로 놔두시네요. 꽃이 많기 때문에 다 꽃이네 보니까 네. 한 뺨에서 25cm 내외에 직지가 발생됐습니다. 다 꽃이죠? 네, 다 꽃이에요. 꽃이고 만약에 저 부분에 나지가 많다면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이쪽이 잘라 그게 잘라버리면은 이쪽 부분만 이렇게 잘리면은 여기 상단부 아 그렇죠. 결과적으로 뿌리의 힘을 우리가 안배하는 건데 아, 상단부 저 주간분에 상단부 부분에 만약에 저 부분이 나지라면은 그러면은 상단부 주간 연장기를 컷하시고 아, 중하단부에 굵은 주지를 제거하시면은 저기에 잠자고 있던 눈이 싹이 떠서 직지 발생이 더 용이롭다 아,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골드 같은 입이 너무 워낙 크기 때문에 예. 입에서 양분 다 빠졌다면 눈을 가지 줄 힘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골드 그 우리 그 원주님 말씀은 전화로 골드 직지 발생이 나쁜 이유가 이파리가 네. 이파리 용적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네. 양분이 네. 입 크는데 많이 소모되기 네. 때문에 직지 발생이 잘 되지 않는 네. 주요 원인이 된다 그 말씀이죠. 눈 틀을 수 있는 양분과 힘이 네. 없다 그 말씀이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절히 가지도 따져야 되고 예. 뭐 입도 이제 봄에 적가면서 예. 그 보다 측지 나오는 측지 나오는 부작용이 많이 날 것은 절단해갖고 그 다시 눈치보다 힘들고, 예, 그렇죠. 그, 요 나무는 지금 전지 다 됐습니다. 예, 다 됐습니다. 내려오셔가지고, 요 한나무 더 한번 해볼까요? 물론, 그, 저는 지금 전쟁을 하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나무에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제거를 하겠습니다. 상단부,
정리하시고. 여기는 꽃이 맛있다. 예, 직접 많이 나왔네. 다 꽃이네, 보니까. 안산으로 대고. 자, 요런 거는 야들야들한 거는, 요게 지금 그 주관과 주지의 어떤 측지 비율이 제가 볼 한 4대 1 정도 되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또 저기서 제법 10매가 달면은 10매 묶기 때문에 나중에 늘어집니다. 늘어지면은 정부 우세 때문에 이 부분이 정부 우세 됩니다. 이게 굽어집니다. 여기서 측지 발생이 많이 된다. 그것이 다 꽃이다. 그런 논리를 이용하신다. 다르지 않아. 누우면서? 그렇죠. 눈이 다 트기 때문에. 거기 정부 우세 때문에 직접 발생이 순조롭죠. 저는 그 유인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유인할 시간이 없지. 열매 무기를 통해서. 열매 무기에서 자연인데. 자연 유인하신다. 예. 원체 농사가 한, 제가 알기로 한 7,000평 내외. 예, 뭐 사과. 아, 일부 자두 복숭아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그 눈을 한번 채워볼까요? 주지, 주관과 주지 굵기를 한번 볼까요? 일단 주지. 빼야 되는데, 여기서 뭐 비가지고 그냥, 올해 따 자, 원칙은 저기 빼는 게 원칙인데, 굵어서. 자, 이게 다 빼게 되면은, 이쪽 부분에 생산할 수 있는 가지가 양이 없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남겨둔다라고 제가, 가끔 말씀을 제가 가끔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그 부분 또 거의 다 됐죠, 이것도. 자, 요 나무도 한 번 더 해볼까요? 이 작은 나무, 햇볕과 바람이 잘 들어가지만은, 뿌리의 양분이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상부에 있는 가지를 일부 솎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그런 식으로, 자, 이렇게 복잡한 데는, 걷어주기 하고, 꽃을 두고 절단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늘어진 가지도 걷어주기 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 도장지도 제거하시고, 센 거 제거하시고.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게 주지 연장지를 교체를 하셨는데, 저 끝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거? 이걸 그냥 내버려도 돼. 그 꽃입니까, 이거? 꽃 아니에요. 네, 그럼 살짝 커팅 할까요? 제거를 해버리셨네. 예. 관계는 없지. 세가 네가 나, 네가 하면. 예, 요런 식으로 전제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의 이 농가 실증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고 한번 정리하시고. 아, 지금 바닥 살았네. 아, 옆에 너무 데이니까 제가 하셨네요. 그리고 요구사 항상 요구사 천천히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구산에 한 15에서 23cm 항상 잘 비워줘야지 햇빛도 통로도 되고. 그렇죠. 우리가 그 전정 방법, 뭐 적과 방법, 20cm 원칙, 유인도 신초도 20cm. 그다음 기부에서 대략 한 뼘은 제가 보니까 빛의 사각지대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까지는 없도록. 신초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관리한다. 신초도 20cm 유인하시고, 그죠? 적과도 보고도 한 평 거리로. 제가 전정할 때 항상 이렇게 빠졌는데도. 또 나오죠? 네, 또 수있네. 이 부분에는 또 약재, 이게 유목이라서 그런데 일반 성목은 약이 안 들어갑니다. 빛의 사각지대와 약재 도다 사각지대입니다. 한 평. 전부 한 평입니다. 자, 이거는 용도가 뭡니까? 이거는, 물론 저는 압니다만. 나방 같은 거. 아, 나방이. 나방 같은 거. 포획지, 포획지. 막걸리. 예, 예. 막걸리를 넣어가지고. 예. 여기 나방도 더 좋은, 다 좋은 거, 나방 같은 거 더 좋은 거거든요. 여기 안에는 막걸리만 넣었습니까? 막걸리. 막걸리만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막걸리하고 이제 까만 설탕 해놓으시면은, 그 냄새 때문에 일로 유입이 된다. 아, 그 말씀이죠. 이 많이 잡힌 모습입니까, 이거? 양쪽에 하나 빠졌네. 양쪽으로 해놓으셨네. 이게 하나? 이게 하나. 직접 만드셨네, 그죠? 네. 아, 만드셨고. 그, 눈이 이렇게 많이 춥진 않네요, 보니까. 자, 요, 이 골드, 내나무, 전정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멀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 간격은 1m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서로 이 양쪽 가지가 교차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꽃을 두고 이렇게 절단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 또 자를 때는, 그루터기를 대략 3 내지 5mm 범위 정도 남겨두셔야 이 자마가 터서 또 새로운 결과적인 형성을 시킬 수 있다. 골드 품종은 자마를 살려두셔야 됩니다. 너무 바짝 맨들리하게 자르시면 안 됩니다. 후지하고 다릅니다. 후지는 이 숨은 자마가, 자마는 뭐냐면 숨은 눈, 신초 발생 눈입니다. 그래서 후지는 1 내지 2mm 정도. 이런 스프 타입은 대략 3 내지 5mm 범위 정도.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루터기를 남겨두셔야 향후에 미래 지향성 있는 신초가 발생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또 뭡니까? 고체예요. 아, 고체일로. 요새 뭐 산에 불을 못 피우니까. 그러니까 그 품이면. 예. 그리고 지금 이거 잠깐. 아, 그렇네. 아하. 이거 불쬐고. 아우, 다 뜨겁네. 불쬐고 이제 뚜껑 덮으면 꺼지고 하니까.
산에 이제 전쟁할 때 주로 이제 1월달, 2월달인데 3월 중순까지 바람도 많이 춥지 않습니까? 그때 손이 시려워, 손 시려우면 이 톱질, 갈질한데 상당히 이게 둔합니다. 그래서 사다리에서 내려와 가지고 한 5분 휴식할 때 잠깐 손을 놓겠대. 20살 용산에 불도 안 나고 그죠? 좋겠네요. 횃불이라는 것도 되고. 이 고체 파라핀 초는 초 한 통 가지고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잠깐만 같은 거 한 근데 20 정도 하더라고요. 이거 하루 종일 드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아하. 잠깐 한 5분간 손 쬐었다가 다시 또 불을 한 꺼 볶아야지 그죠? 이렇게도 아 바로 꺼지고 그리고 다시 또 일하시다가 휴식하게 내려오셔 가지고 또 손 좀 쬐셨다가. 아, 나는 이를 파는 걸 못 봤는데. 이거 어디서 건설 현장에서. 네. 콘크리트 양상이라고 추울 때. 예. 콘크리트에서 이제 나온 건데. 예. 이게 지금 내가 한 3년 정도 이거 샀거든요. 예. 하다가. 예. 이게 수가 좋더라고요. 콘크리트 감시하는데, 뭐, 감시하는데 소리가 안 듣고. 그리고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시나다 골드 직접 발생이 용이하지 않고. 예. 또 세력도 제가 보기에 직접 발생을 위해서 또 이 과의 굵기를 위해서 비대를 위해서 어느 정도 수세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럼 좀 하셔야 되고 올드는 되죠. 이거는 예. 바로 테이블도 주고 네. 한 복합도 주고 살짝 한, 세력이 떨어지게 안 되겠더라고. 제가 한옥품 정도 하고 살짝 살짝 주거든요. 네. 제가 이제 무쉐비 무테비를 많이 권장드립니다만 품종에 따라서 세력 유지를 위해서 그름을 시비한 품종도 있습니다. 시간 골드나 일부 또 공업 품종 이런 것들은 미량원소도 당연히 주셔야 되겠지만 일부 퇴비도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시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골드 나무는 예. 이 나무가 어느 정도 이제 가지가 형성될 때까지는 예. 한 여름에도 5월 6월에도 주고 예. 적시면서 가지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가지가 나가 나중에 상해 왔습니다. 예. 가지가 형성됐을 때, 어느 정도, 가지도 많이 맞고 형성됐을 때까지는 지루를 한 3에서 5회 정도 화학기를 줘야지만이 지루를 하고. 결과적으로 세력을 유지해야 된다. 네. 네, 그런 말씀이죠. 네. 그죠? 수세가 있어야 네. 직접 발생이 용이하다. 네. 네, 그 말씀이 되겠네요. 지금 당장 전쟁을 시작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영상을 제가 올려드린 게 아닙니다. 네. 아니고, 나무의 휴밍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사람이 휴식을 취하고 잡을 자는 것과 동일하다. 그런 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혼자서 요새 인건비가 전진품이 얼마인데 요새? 저희가 한 20만 원, 20만 원 같고 포청 같은 20만 원 같고 예. 지원해서 20만 원, 20만 원 정도. 결과적으로 전진품값이 뭐 20만 원 정도로 뭐 작년보다 올라온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예. 20만 원 하는데 저희 팀은 20만 원 같고 네, 전부 다 농가 경영비에 참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또 전쟁을 잘 하지 못하시거나 또 농사 양이 많거나 또 뭐 혼자서 절대 하지 못하는 도저히 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많지 않습니까? 부득이하게 나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나무를 쓰는 그런 분들은 뭐 부득이하게 또 농가 이 투자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참 그 또 그런 부분 때문에 또 내 혼자 전쟁할 수밖에 없는 농사 양도 많으면서 휴면기, 뭐 잠깐 휴면기를 취하고 부득이하게 좀 일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실이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자발 휴면기간을 강조하고 있지만 또 우리 현장에 다녀보면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눈 오는 사과밭에서 사과 콜라 TV였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